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코로나 백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토종 백신을 만든 회사이고요. 일단은 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가고 있다가 최근에 지수가 좀 며칠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연동돼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그래도 일단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을 다시 한번 좀 탈환을 해주는 모습을 나와줬고요. 물론 이제 위에 보시면은 뭐 121선도 있고 60일선 있고 11선, 20일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항 구간이 되겠죠. 거기다가 12만원, 8월 초에, 8월 중순에 지켜줬던 그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라인을 저항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또다시 좀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얻어맞겠죠. 그래서 돌파가 나오느냐 돌파가 안 나오느냐 라는 부분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평선까지 다 돌파하고 여기 13만원 정도 구간까지 돌파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 기대가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15만원 16만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돌파가 안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리기보다는 요 라인을 지지점으로 형성을 해갖고 이중바닥을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 2% 이상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2%라고 해봤자 116,500원이기 때문에 요 12만원 라인을 돌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뉴스가요,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요, 폐렴구균 뉴스 또는 독감 백신 뉴스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 뭐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슈도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코로나라는 키워드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액션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독감에 내년에 독감을 다시 재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SK바이오사이언스가 1위였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아니면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한다라고 해갖고 독감을 생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자연스럽게 녹십자 쪽으로 넘어갔고, 녹십자 입장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근데 내년에는 2023년에는 다시 독감을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스카이 셀프라고 해갖고 재공급을 검토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드디어 왕이 귀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코로나 없어도 코로나 뭐 진단키트가 아니죠, 코로나 백신 이것들에 대한 위탁 생산 없어도 우리 생산할 거 많다라고 선포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이게 기존의 백신을 보완해 갖고요, 차세대 그 폐렴구균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2상 올해 마치고요, 내년에는 임상 3상에 진입을 할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스케줄 잡아놨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당장 임상 3상에 들어간다라서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나오는 거는 아니죠. 시간이 좀 필요하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코로나 61만 회분 국가 출하 승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스카이 코비안 멀티주라고 해갖고 국가 출인 승인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괜찮은 약이다라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출하 승인 부적합 반려 해갖고 폐기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 출하 승인이 났다라는 것은 뭐 팔 수 있다라는 거고 약이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심각한 부작용도 없고 너무 효능이 낮아갖고 뭐 효과가 없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출하, 시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또 한번 나와준 겁니다.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도 단위별로 국가가 검정 그 시험 결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조사의 제조, 그 다음에 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갖고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스카이코비안 멀티즈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유전자 그 조합을, 제조합의 방식으로 제조하고 나서 체내에 주입을 해요. 그래서 항체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백신이죠. 이게 노바백스랑 동일한 백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 똑같은 거는 아니고 그 플랫폼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만 회분에 대한 검정 시험을 수행을 했고요, 제조사 제조라든지 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받는
품질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유럽에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유럽에서도 오케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될 겁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영국과 WHO에서도 승인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승인이 나오면 드디어 우리나라가 코로나 터진 지 거의 3년 된 것 같은데 1년, 2년, 3년간 3년 된 것 같죠? 드디어 우리나라도 토종 백신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 토종 백신을 만들어서 내년에 화이자나 모더나한테 비싼 돈을 주고 화이자 그 백신을 사들이지 않고 자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커다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니죠. 몇몇 나라들만 이 코로나 백신을 갖고 있는 그 형태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그 회사의 가치 역시 굉장히 레벨업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마련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화이자나 모더나가 전세계 휩쓸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 무슨 뭐 비집고 들어가고 뭐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뭐 매출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비싸요. 그거 두 번 세 번 네 번 맞으면 10만원 이상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싼 가격으로 나왔던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저소득 국가 뭐 아니면 개발도상국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수요는 있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백신을 초반부터 끝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었다라는 거, 그 노하우, 기술력, 그리고 이거를 뭐 WHO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영국의 사용 승인까지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하는 그 절차,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치가 쌓여 있는 것과 경험치가 없는 회사의 차이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팬데믹이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그래도 조금 자신감을 갖고 있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이 백신을 또는 치료제를 만든 회사는 없습니다. 물론 셀트리온의 그 뭐 레키노라준가요? 그거를 좀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였어요. 특히 뭐 미국에 같은 경우는 막 수십조 원을 투자를 받아서 연구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라 겨우 한 많아봤자 1-2천억 정도? 그러니까 미국에 대비해서 한 100분의 1 정도의 그 금액을 가지고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충분히 가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너무 떨 필요는 없다. 내가 요거 너무 뭐 단기간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구간까지는 끌고 올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이외에 다른 액션들, 다른 뭐 재료들 이런 것들을 좀 슬슬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방은 있을 거고 그 한 방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의 잽들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죠? 이거 30만원 갈 때까지 계속 영상 찍어 드릴 거니까 매일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고 또 얘기도 나눠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영상 하단에도 있습니다. HRB2019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세요. 무료 체험도 괜찮고 무료 추천 종목도 괜찮습니다.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1년에 150만원 뭐 굉장히 좀 저렴하게 보시고 있고요. 할인폭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이거 150만원이면 저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매매하는 것들 보시면은요 지금 뭐예요? 8월달인데 아직 마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47개의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47개를 매매해갖고 이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뭐 1년에 150만원이면 한 달에 한 10만원 조금 넘는 꼴이잖아요. 설마 이 수익에서 내가 10만원을 못 벌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460만원, 420만원 버셨고 이분은 또 150만원 버셨고 평화산업? 너무 많네요 이것도. 이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렴하다라는 뜻은 저희랑 같이 하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금 경기 회복이 됐다? 라고 지금 7월 달에 지수 반등을 보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기 회복은 커녕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수는 드랍이 나올 수도 있고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혼자 버티기 힘들다 라고 하시면은 저희랑 같이 가셔갖고 요 수익들 다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당장 47종목을 매매를 못하더라도 여기서 10개만 해도요 충분하게 수익금은 다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고 혼자 하시는 것보다 결과는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좀 고생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은 아니죠. 예, 월요일날 예, SK 바이오 사이언스 영상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